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요 이꼬지 석연아 이꼬지 한거 5월 25일 날 했거든요. 오늘이 21일이니까 한달 조금 안 됐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꼬지 현황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이거 이꼬지 해서 제가 이제 나눔을 해드릴 건데 키우려면 한 가을쯤 돼야 좀 많이 클것 같네요. 근데 이꼬지가 제가 두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는 흙에다 이렇게 꽂아놓는 식으로 했었고요. 여기 조그만 풀분에다가 심는 식으로 했었고 여기다가는 그냥 이렇게 얹어놨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창문 사이에 바람을 좀 통풍을 많이 해줬더니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답니다. 제 경험인데요. 이렇게 이꽂이는 좀 바람이 잘 통하고 통풍을 잘 해줘야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창문 옆에다 놨지만 요거는 이제 흙에다 좀 약간 꽂아놓은 상태였고요. 조금씩 풀분에다가. 그랬더니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올라오긴 올라와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해요.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긴 한데 요거 방치해 놓다시피 한큰 풀분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놔뒀던 요 아이들이 더 예쁘게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큰 아이들이 좀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들이 더잘 나온 것 같아요. 이꼬지가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보다는 이쪽 아이들이 좀 크잖아요. 커서 크고 조금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이런 곳에서 이꼬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뭐 흙은, 마사도 상관없고 상토도 상관없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꽂아놓는 것보다는 요 아이들이 통풍이 잘 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잎도 나오고 뿌리가 나온 아이들은 좀 이렇게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위치를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잎만 있는 아이들을 이쪽으로 놔두고, 잎하고 뿌리가 나온 아이들은요, 풀분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풀분에다 심어주고 이제 뿌리가 나온 아이들은요, 스프레이로 가끔 뿌려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한번,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나온 아이들은 이쪽으로 옮겨주고요. 나온 아이들 위주로 여기다가 좀 심어주겠습니다. 요 뿌리가 이렇게 좀 나온 상태의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흙에다가 좀 넣어줘야 돼요. 흙에다가 조금 물을 스프레이로 뿌려준 다음 여기다가 좀 심어주겠습니다. 뿌리도 나오고 잎도 나온 아이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흙에다 심어줘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심어줍니다. 아이도 살짝 흙에다 넣어줍니다. 또 흙에다 넣어줘요. 또 넣어줍니다. 이렇게 물을 뿌려준 다음 가끔씩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나온 아이들은요 스프레이로 이제 뿌려주셔야 됩니다. 아이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섯 개씩 꼽겠습니다. 한 포트당 꼽아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 포트는 이제 꼽았고요. 해가지고 수시로 이제 이렇게 물을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잎이 잘 자랍니다. 스프레이로. 이쪽 아이들이 더잘 자라니까 여기다가 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또한달 후에 저렇게 포트에다 심어주면 되겠죠? 지금 이제 뿌리가 나온 아이도 있고 안 나온 아이도 있거든요. 저것처럼 이제 뿌리가 나오면은 또 심어주면 되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나온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흙으로 좀 넣어주시고요. 다섯 개씩 꼽아놓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줘요. 전체적으로 스프레이를 뿌려준 다음에 잎과 뿌리가 나온 아이들은요. 이렇게 다 심어줍니다.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끔씩 물을 뿌려주셔야 돼요. 스프레이로. 이렇게 좀 건강한 아이들이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가 나온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가끔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고요. 한달 정도 된 아이들, 뿌리와 잎이 나온 걸 점검해서 흙 속으로 집어넣어줬고요. 잎꽂이,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 안 나온 아이들은 이렇게 좀 바람도 많이 쏘여주고 이렇게 해서 또 잎과 뿌리가 나오면
또 이렇게 풀분에다 심어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미리 나왔던 거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석연하고 요거는 섭세실리스금, 요거는 보초금이고요. 요거 석연화, 이게 석연화하고 요거는 이제 을려심, 을려심 같아요. 요거는 을려심, 섭세실리스금, 요거는 염자, 염자, 요거는 석연화, 보초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요거 이렇게 잎꽂이 해가지고 여기다 좀 심어놨어요. 나중에 크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와 잎이 나온 아이들은요, 흙속에 쏙쏙 조금씩 집어넣어 줬고요. 이 아이는, 아직 나오지 않은 아이는 또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 아이들도 가끔 이렇게 스프레이로 물을 한 번씩 뿌려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분에다가 뿌리를 집어넣어서 이제 뿌리가 분에 확 심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한달된그 과정이에요. 다음번에 또두달 됐을 때 어떻게 자라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